GT63이네요. GT63이네요. 아, 저기 GT 앞에가 GT가 붙는 게 저기 4인승 모델인가 보네. 네. 어, 진짜 흐르네. 어? 진짜 흐르고 운전을 하고 있네. 네, 현재 스피드웨이 본트랙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네, 다행히 비가 그쳤어요. 네, 아까처럼 비가 왔으면 저희가 트랙 주행이 힘들 뻔 했는데, 그래도, 네, 비가 좀 그쳐졌습니다. MG가 이런 자, 현재 진입하신 이곳 스피드웨이는 총 길이 4.3km, 총 16개 코너로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를 지나서 현재 주행을 하고 있고, 네, 좋습니다. 차량 간격은 차 한 대에서 두 대 정도 일정하게 유지를 해 주시고요. 앞 차량을 따라서 천천히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 이게 내리막 코스구나. 네, 살짝 내리막이. 살짝. 아, 오른쪽으로 보이는, 네, 포스트. 네, 감시 초소처럼 생긴 하얀색 포스트가, 아, 넘버링이 되어 있고, 3번. 앞쪽은 또, 4번. 이렇게 포스트가 있는데, 이곳 포스트에서 경기 때나 주행 때, 저희 오피셜들이 배치가 되어서, 설명을 드렸던 깃발들을 네, 발령을 하게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트랙 주행 중에 보이는 작은 그 F자의 알파벳이 보이실 겁니다. 왼쪽에 또 나오게 되는데, 이 좌우로 나오게 되는 이 F자 네, 의미하는 것은 이쪽 위치에 소화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참고해주시고요. 혹시라도 주행 중에 또는 이제 경기 중에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F차 지점에 차량을 네, 이동해서 바로 소화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해두고 있습니다. 아, 예. 계속 내리막이 이렇게 내려. 특징적인 상징적인 교량 구간 교차되는 교량의 하단 부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구간은 또 백스트레이트이기도 한데요. 960m의 주행 직선 구간이면서 내리막길로 네, 이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리막 생각보다 강하네. 네. 인제 1번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생각보다 많네. 거의 꽃이네. 엘라를 100% 돌겠다. 네, 간격 잘 유지해서 오고 계시고요. 자, 현재 라이트 코스, 스피드웨이의 라이트 코스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핸들링이 좀 힘들죠. 굉장히, 네, 다이내믹합니다. 다운힐 어필, 그리고 지금 진입하는 이 블라인드 코너, 네, 앞이 잘 보이지 않죠? 네, 왼쪽으로 꺾이면서 어필과 다운힐이 이어지는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코너는 조금 비가 와서 그런가 타는 느낌이 좀 나시겠는데? 네. 방금 저기 코너 생각보다 네. 좀 빠르게 도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자, 다시 한번 교량 상단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맞아, 좀 페이스가 좀 좋으신 것 같아요. 뒤에 차들 잘 따라오니까 좀 페이스가 좀 좋으신 것 같아요. 교수님이 지금 가이드 페이스는 약간 지금 몇 킬로죠? 얼마 안 되네요. 70 킬로 정도 되세요. 네. 저 코스에 70이면 저 코너가 정도. 코너가 아까 한 60, 50분 이래 됐으니까 네. 좀 높긴 하죠. 특히 비 오니까. 자, 그리고 헤어핀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네, 머리핀의 그 끝부분, 둥근 부분을 네, 닮았다고 해서 180도 이렇게 꺾여서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헤어핀 코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대편, 네,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헤어핀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내리막. 자, 왼쪽 헤어핀, 이번에는 네, 오른쪽 헤어핀 구간을 진입하게 됩니다. 내리막 헤어핀이라서. 이번 헤어핀 구간
마지막 코너 스피드웨이의 마지막 코너를 네, 빠져나가게 됩니다. 왼쪽 오른쪽 연속되는 코너입니다. 왼쪽으로 타고 저쪽으로 빠지는 거네. 네, 마지막 코너 빠져나가게 되면 직선 구간 네, 스피드웨이의 메인 스트레이트 구간이고요. 아, 간진실에서 우리가 내려봤던 그 구간입니다. 출발 예정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스피드웨이의 완벽한 한 바퀴 주행랩을 끝내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두 바퀴째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좀 더 세게 돌립니다. 아, 들어가는 거 보니까 한번 투고 그 다음 한번 더 투고 이번 코너 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야 되네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 스피드웨이는 독일의 저명한 이 헬만 틸트라는 디자이너가 설계를 한 그러한 이제 코스이고 16개 코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너 안쪽 부분에 아마 스피드 범퍼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스피드 범퍼는 과도하게 네, 코스를 가로질로 한다든지 또는 아웃라인을 네, 타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트랙의 그 끝단에 보시면 파란색 흰색 특히 이제 코너 구간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연속이라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브스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차량이 주행하게 되면 최대한 이 트랙의 폭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 연장의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 연속이라는 것을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오른쪽으로 이 연속이 보이게 되죠. 바퀴자국들 보이죠? 여기요. 이 바퀴자국. 파란색 흰색의 연속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켜주면 그냥 끝장이네. 아,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블라인드 코너에 진입하게 됩니다. 살살 도네. 네, 트랙은 일방향의 주행로입니다. 일방 통행이기 때문에 트랙의 폭을 최대한 활용해서 네, 주행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주행 라인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많이 오겠는데? 아, 체험 주행 겸으로? 체험 주행 겸, 어. 뭐 하여간 노는 겸 이렇게 보면 이게 그냥 좀 뭐라 그냥 좀 라이트하게 그쵸, 이게 서킷 완전히 네. 스포츠 주행 즐기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네. 그냥 가볍게 이렇게 서킷 체험 목적으로 자, 하기에는 또 나쁘진 않죠.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살려보는 재미로 어 이렇게 그냥 달리는 네. 걸로 하면은 뭐 둘이나 이렇게 네. 같이 올만하지. 자기 차로 이렇게 상임님처럼 서킷은 안 가실 거 같지만 이렇게 체험하는 거는 나쁘진 않아. 또 이게 또 자차로 네. 이렇게 택시 타임이 아니니까. 연속 밟으면 뭐라 할라요. 어, 건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타고 싶은 본능이 있긴 한데 비오는 날 일부러 다 피해 가시는 거 아닌가 지금. 바른 날에 타시려나? 아, 내르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직선 구간이고요. 오른쪽으로 네 자인보드가 있고. 넥센 타이어에서 요거 걸려고 이제 좀 투자를 했죠. 네. 아... 자, 시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동승자만 보십시오. 네. 교량 구간에 네, 부엉이가 주행을 잘 하고 있는지 보고 있었고요. 올빼미인지 네, 분간이 안 됩니다. 자, 주행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시 자, 왼쪽으로 돌아서 블라인드 코너 진입을 하겠습니다. 자, 직선 구간 끝나고 나면 7번 코너 이어서 8번 코너 블라인드 코너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보조차는 여기가 좀 더 다이나믹한 것 같은데 네. 인제보다 이게 툭 떨어졌던 것 같다가 이게 인제는 이제 네. 1번이 좀 고조차가 확 내려가긴 네. 하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좀 4, 5번 빼고 네. 이제 4, 5번에서 일단 오르막 내리막이 급격하게 좀 오고 나머지 이제 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제 건데 저희는 헤어핀 구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이 끝날라니까 비가 또 내리기 싫네. 아, 드립시 느낌인데. 보이네. 니가 말해왔어. 자, 에어핀 구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선 처리, 핸들링을 충분히 해주시고요. 혈액의 폭도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 에어핀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로 뒤에 가야 비슷하네. 아, 타는 거? 네. 주행 라인? 저 뒤에 있으면 못 이야기하는 거야. 아, 그렇죠. 조금씩 이제 헷갈리기 네. 시작하죠.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차량까지 헤어핀 구간을 빠져나오셨고요. 자, 저희는 이제 트랙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이 끝나고 나니까, 네. 다시 비가 좀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속도를 줄여주시고요. 자, 이 피트인 구간 상당히 속성하고 타이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충분히 줄여주시고 앞차를 따라서 천천히 이동을 하겠습니다. 차 들어오면은 차 들어온다고 막 경고음이 네. 피트하고 아, 좀 여기 좀 시끄러워요. 이 차량 보이고 이러니까 자, 차량들은 그대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비어있는 공간 쪽으로 들어와서 네,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바로 네, 오른쪽으로 네, 들어가셔서 주차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 대셔도 될 것 같아요.